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오산이 최근 세교 3지구 공공택지 지구로 발표가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오산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또 관련된 토지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을 보면 오산시 안에서 원동이라는 지역, 이 지역에 관심들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곳에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산역 일대에 있는 이편한 세상 2단지 이곳에 문의를 좀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오산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산시에 있는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 오산 세교 3 공공주택지구하고 또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죠.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게 된다라면은 가수동과 가장동, 서동 등을 비롯해서 13개 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면적은 10.06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정 기간은 한 5년 정도로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요.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5년이 되겠죠. 11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허가 구역 내에 이런 곳들에 토지를 거래를 한다든지 뭐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토지를 거래하게 된다라면은 오산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자, 이 오산 주변에 일대 있는 곳들 중에 그 원동 또 원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2단지 아파트를 여쭤보셨으니까요. 최근에 그 흐름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그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요.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되어 있네요. 지금 최대 층수는 한 29층으로 되어 있네요. 사용 승인일이 2007년이 되니까요. 지금 약 한 15년이 좀 지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용적률을 보면은 228%니까 뭐 기간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의 높이로 봤을 때는 뭐 재건축하고는 좀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다. 그렇게 본다라면 이 오산에 있는 오산 이편한 세상 2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이런 실제 거주를 하는 투자형보다는 거주의 수단으로 보시면은 괜찮은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. 건폐율은 14% 정도 되니까 주변에 이런 뭐 단지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쾌적함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대림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왔듯이 그래도 일군건설사에서 건설을 한 그런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아파트에 최근에 그 거래되는 뭐 동향들을 보면은 18년도에 이제 그 가격선을 시작을 해서 19년, 20년, 21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거래들이 조금 일어나면서 가격을 상승을 했고 그 거래량에 견인해서 일정 수준의 가격으로 올라갔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금리 수준도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2022년부터 이 시장이 좀 꺾이면서 뭐 오산에 있는 아파트의 흐름도 뭐 동조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었겠죠. 그리고 이 단지도 특히나 뭐 1000세대가 넘는 실거주 수요들을 좀 겨냥할 수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도 가격의 흐름과 거래 가격이 예전보다는 지금 꺾여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일정하게 거래가 조금 일어나면서 약간의 그 상승을 했다. 그래서 전반적인 그 서울의 시장 또는 수도권의 시장하고의 그 흐름 하고는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. 다만 그 예전에 대비했을 때는 아직 뭐 서울이 갖고 있는 그 뭐 좀 한 90% 정도까지 도달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 들어서 110제곱미터의 그 가격선을 보니까 하한가는 한 3억 6천 정도, 그 다음에 상한가는 4억 3천 정도 합니다. 그리고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한 투자금으로 만약에 갭을 활용해서 들어간다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선을 갖고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한 뭐 2억 5천 정도의 전세 가격 시세다라고 보면은
이 지역일 때 충분한 그, 뭐 소득 여건을 가지고 뭐 전세에 대한 그 뭐랄까요? 뭐 급격한 하락, 소위 말하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수요자들이 뭐 거주할 만한 그런 아파트라고 한다라면은 그래도 전세 수요도 풍부하게 갖출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오산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가 경기도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좁은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읍에서 예전에 시로 승격이 됐고 또 면적은 42.71km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가장 좀 좁다. 그만큼 밀도가 있겠지만 뭐 주변에 어떤 뭐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가용용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인구수를 보게 된다라면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는 약 한 23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인구수를 구성을 하고 있다. 그래서 향후에 뭐 50만 명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조건들에 부합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함을 갖고 있다.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지역 일대를 보면은 관련된 산업으로 보면은 뭐 화장품 산업들이 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고요. 그래서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또 아모레퍼시픽 공장 같은 경우도 뭐 오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관련돼서 오산 IC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 활용들을 하면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. 또 평택 관련돼서 진이면 일대 LG 전자 주변 일대 그 산업단지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화성에 뭐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퇴근할 수 있는 주변에 오산시를 비롯해서 배후 지역의 그런 수요들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오산시에 대한 그 뭐 공공택지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일정하게 주택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얘기들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구축이라든지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좀 노후불량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공공택지가 들어오는 지역 중심으로는 뭐 인프라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, 과거에 공공택지를 개발하던 방식보다는 뭐 산업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택지 일대에 있는 주택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. 왜냐하면은 지금 오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화성이나 용인,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산업들이라든지 또는 고용 인력들이 충분히 늘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여지고요. 뭐 KTX나 GTX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공약 사항과 또 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 자족 기능 외적으로도 서울과의 출퇴근까지도 용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세교에 있는 지역에 내가 그 공공택지 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또는 오산역 일대에 있는 오산역 그리고 오산 IC 주변에 있는 뭐 우남지구라든지 원동이나 이쪽으로 주택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본인의 세계 주기에 좀 맞다라고 하면은 오산에 있는 원동을 투자가 아닌 거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정도 로 가셔도 되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원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앞으로 이 세교 1, 2, 3지구 이 지역이 앞으로 오산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고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경우도 구축이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오산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주택 상승분까지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산에 있는 세교지구 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
도시화경제.